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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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집 어딨어, 우리 집. 우리 집 어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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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나 분명 그냥 직각으로 딱 내려왔는데 왜 집을 못 찾았지? 딱 내려왔다가 그냥 바로 그대로 올라온 것뿐인데? 이게 뭐야? 집에 있을 땐 시간이 안 가는구나. 야간 보호. 당신은 보호물질의 영향이 있는 안에 있는 은신처에 서 있다. 당신이 밤에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네. 집에 있을 땐 완전 안전하지만 대신에 시간이 안 간다. 뭐야? 이거 늑대인간 뭐야? 이거 뭐야? 말이 건다. 멀리서도 난네 악취나는 냄새는 맡을 수 있어. 내가 너 같은 시체에는 별 식욕이 없는 걸 감사해라, 고깃덩이. 뭐야, 재수없게 뭐야 너. 인간도 아니야. 그 인물은 후드송이의 얼굴을 숨기고 있다. 축축한 흙과 모피 냄새가 난다. 난 네가 무엇을 노리는지 알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너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지. 어떻게 할래, 친구? 그가 나에게 김을 때 그가 남몰래 우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흥미를 느낄 줄 알았어. 우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네가 그 일을 할수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 약골들한테 내 시간을 허비할 순 없지, 고깃덩이. 알아듣겠어? 네가 어떤 놈인지 보여줘, 침묵의 숲으로 가. 쉽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라면 출발하기 전에 준비 다 했을걸. 내가 거기에 가면 이 장소에서 날 찾을 수 있을 거야, 기억해. 늑대가 내 지도를 가져간 뒤 무언가를 휘갈겨 쓴다. 너 같은 부류는 항상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지. 어? 아이템 보여준다? 병아리. 아름다운 물건인데 교회 축제엔 완전 맞네. 교회 축제? 이거 약간 감정인가 보다, 감정. 기억해놓자. 도로 사진. 늑대는 내 손에서 사진을 재빨리 빼앗아간 후에 면밀히 들여다본다. 콧방귀를 끼며 그의 두껍고 노란 침을 사진에 뱉는다. 허허허, 이 길. 이젠 존재하지도 않아. 다른 것들처럼 나무들에 삼켜져 버렸지. 사진을 땅에다 던진다. 집으로 향하는 길 따위는 있는 게 좋을 거야, 고깃덩이. 여기 주변의 모든 길은 목적지가 없어. 오. 거래. 잡담할 수도 있네. 오, 워워워워. 워워워. 난 무기와 총알을 사지. 오. 쇠파이프 이런 거. 무기. 붉은 달걀 헝겊. 탄창. 총 있네. 무기 부품. 권총 프레임. 권총 자체가 아니네요. 시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시계? 잠깐만, 나팔거 있나? 가치 25. 좀 비싼 거. 횃불. 빛나는 돌 제외하고는 팔만한 게, 이게 빛나는 돌이 아마 거래용인 것 같아. 이거를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180이 있는데 내가 볼땐 시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내가 언제쯤에 돌아올지를 아니까. 근데 일단 팔게 없으니까, 지금 팔아서 돈벌게 없으니까, 무기부터 챙기자. 그냥 첫날은 시계 없이 한다고 치고, 무기. 외상 안 되나, 외상? 너 이거, 마인, 되는? 되는 건가? 수라. 어림도 없다, 고깃덩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일단 무기. 오케이. 잡담. 내가 너라면 문제 생기기 전에 피하겠어, 고깃덩이. 아니면 내가 어지간히 무기를 가질 때까지 말이지. 그래, 무기가 있어야 돼. 이 게임 무기가 있어야 돼. 내 아름다운 얼굴과 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메마른 목초지에 있는 내 야영지로 찾아와. 메마른 목초지. 오케이. 기록됐어요. 잃어버린 인벤트. 여기서 죽은 거 표시. 네. 아유, 여기쯤에서 이렇게 딱 꺾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죽었네. 그리고 불에 탄 집이랑 부서진 나무, 늑대의 캠프, 여기가 캠프 메마른 목초지. 그 다음에 여기 은신처가 내가 있는 곳이고, 오케이. 일단 인벤토리부터 채우고 와야겠다. 그리고 가기 전에 요런 데다가 좀 비우고 와도 되겠네요. 일단은 배터리, 이건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가솔린, 철사 이런 거 잠깐 놓고 가자. 나무 판자, 고철, 쇠파이프 장착하고, 사슬덫도 일단 있게 1번으로 바꾸자. 1번 바꾸고, 배터리 놓고, 가솔린도 잠깐만 놓고. 자, 이렇게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시체 회수하러. 작업대에도 창고가 있다. 작업대 자체에도 여기. 오케이. 이것도 좋네. 저기가 제일 좋은 창고네. 예. 길치는 좀. 이게. 저는 분명 그냥 아래로 쭉 내려왔다. 집 기준으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걸볼때 이게 길치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 저의 백팩, 그러니까 시체가 이쯤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요번엔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같이 보다가 어,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나의 분신 백팩. 이거는 한 번에 다 가져간다 키가 따로 없네.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가진다. 그런 게 없어. 병 챙기고 됐어. 다 챙겼습니다. 아, 누가 여기 토했다고? 됐어. 이제 집으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업대 업그레이드라든가 뭐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 이거 상자. 어, 락핏 안 갖고 오지 않았나 근데? 어, 해체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있었다. 어, 배터리, 배터리. 오, 아이템 많어. 가솔린. 좋습니다. 고철. 그리고 알약, 알약, 알약. 뭔가 좋아 보여. 알약. 이거 합칠 수 있겠죠? 어, 두 개 됐고. 좋습니다. 개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개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무기가 생겼으니까, 쇠파이프가 생겼으니까. 아, 그리고 회피가 이거지. 어, 아, 아, 백스텝. 이거 잘 쓰면 되겠다. 오케이. 백스텝을 쓸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슬슬 사냥할 때가 됐어. 무기를 얻었으니까 사냥을 좀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작업대에서 뭔가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자, 일단 나무 판자를 저 장치에 써보는 걸 해보고 싶었어, 제가. 그래서 그것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 들고. 이게 근데 과연 창고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걸까? 아니겠죠? 아까 빵으로 표시된 거 봤을 때? 밧줄은 일단 냅둬봐. 이거 잠깐, 이거 쓰기 전에 나 해보고 싶은 게 이 위에 왼쪽 위에 상자 있었어요? 진짜? 아, 이거 말고 여기 어디 있었지? 이건가? 이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니,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 얘. 저건가 보다. 무섭게. 아, 온 김에 가솔린 좀 붓고 가겠습니다. 자, 온 김에 인벤토리 열어서 가솔린 이거 좀 미리미리 다 처리해주고 갑시다. 그리고 3번 재충전 쪼르르르르르르르르. 나 근데 자꾸 밤되기 전에 죽어가지고 밤에 이 발전기 가동시키고 뭐 가스 작동시키는 거 그거 해본 적이 없어.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톱. 여기서 연료가 지금 70 있다 하니까 이것도 아마 가솔린으로 배터리인가 이건? 어쨌든 하는 것 같은데. 자, 나무 판자 이거를 써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판자로, 아, 통나무, 나무 판자, 통나무구나 여긴. 나무 판자를 변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케이. 또 이상한 좀비 소리 들린다. 자, 어쨌든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좋은 거 생겼으니까 내려놓고 딱 무기랑 막 그런 것만 가지고 파밍하러 갔다 오자. 그리고 어, 위기 시에 붕대 같은 걸 바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못 박은 판자. 아, 이것도, 아, 무기로 쓸 수 있구나 이거. 못 박은 판자. 근데 쇠파이프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하고. 수리로, 이 횃불도 수리할 수 있나? 어, 없네. 이 아이템은 수리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파밍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이 몇 신진 모르겠지만 일단 파밍을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분명 또 길을 잃겠지.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 기준에서 저는 이 불에 탄 집 딱 정확히 그냥 북쪽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북쪽 길 잃지 않게. 개소리 들린다. 자, 요번엔 잡아볼 거야. 어딨어 이 개? 어딨어 개? 개, 이 개, 개 어딨어 이 자식. 락핏 일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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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요 근처다. 뭐야, 한 마리가 아닌가 본데? 여러 마리인지 좀 힘든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두 마리, 아, 두 마리인 좀 그런데? 이럴 때 3번 여기다 장착해. 한 마리를 묶고 한 마리를. 자, 제가 기가 막히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야? 왜 쇠파이프, 야, 너 왜 안 드냐? 뭐 하는 거냐? 설마 더 쓰면 못하나? 이거 왜 안 써지냐? 분명 1번 제대로 누르고 있는데? 뭐지?
안 돼. 어, 뭐야 이거? 셀파이프 안 돼. 어씨, 뭐지? 어, 뭐지? 왜지? 어, 설마 무기 아이템이 아닌가? 뭐 창문 깨거나 그러는데 쓰는 아이템인가 이거? 예, 무기 아닌가 본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아,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이거 밟아, 밟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임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설마 안 밟는 거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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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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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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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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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진짜 짜증난다 이거. 기껏 산 쇠 파이프는 무기로도 못 써. 와 가지가지하네. 자, 못 박은 판자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거지 같네 진짜. 좀왜산 거야 저거. 저럴 줄 알았으면은 바꿔주고 이거 버려. 이거 뭐 창문 깨거나 그럴 때 쓰는 건가? 아 진짜 짜증나네. 자, 락핏을 하나 만들어서 갖고 가고 싶은데 없거든요. 근데 이미 한게 있어요. 가진 것라고 나오는데 이 락핏은 그런 이벤트 아이템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버섯 좀 넣을 거 있나 보고 갈게요. 버섯 넣을 게, 아 이거 또 아이템 인벤토리 갖고 가 겁나 귀찮네. 자, 버섯은 갖고 와서 넣고 그러는 거네요. 어디 보자. 버섯. 버섯이 없구나, 내가. 없구나, 가자. 자, 죄송합니다. 없네요. 자, 어쨌든 파밍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는 공격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쇠파이프는 당연히 나는 공격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 피달아가지고 걔들 상대하기 좀 그렇고. 일단 내일까지 그냥 안전한 파밍 장소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상자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냥 아까 있었던 일반 상자 그런 거 찾으면서 오늘을 버텨볼게요. 아, 그거 다시 뺐어요. 예. 네. 그말 나온 즉시 바로 뺐어요. 그리고 버섯도 따야 되는데 이 버섯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비주얼 뭐냐? 갑자기 이 비주얼 뭐지? 자, 사주 경계 철저히 하고. 저 뭐야? 저 잡아보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업글을 해야. 토끼씨. 오, 토끼. 이상한 고기. 오케이. 요리 가능. 좋습니다. 이걸로 뭐 체력을 채울 수 있겠죠? 이거 해체하자. 곰더 해체해서 내 걸로 만들고. 곰 같은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식으로 옆길로 빠지면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한 상태니까 토끼라든가 막 저런 거밖에 못 잡는 것 같다. 이건 뭐야? 아, 이게 트랙터야. 아, 드디어 찾았네요. 동쪽에 있다는 트랙터. 가솔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보철. 그리고 철사. 좋습니다. 잡아보자. 자, 뒤에서 접근해서. 아, 야, 좋아. 자, 백스텝! 옆으로. 자, 달려들 때, 싹 피해서. 이렇게. 아, 이거죠. 기술. 좋습니다. 고기, 개고기. 좋아요. 육식동물의 미끼로 사용 가능하다. 미끼로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방금 토끼 썼는데, 그건 놓쳤네. 도망가서. 근데 지금 나 피가. 완전 이제 딸핀데 딱 아까 그 토끼까지만 찾아가고 싶은데. 통나무 대박. 통나무 못도 좋아요. 아 아까 그 토끼까지만 챙겨서 가고 싶은데 여기 나무 많다. 좋은데 여기 완전 좋은데. 자 이제 웬만한 거다 만들 수 있겠다. 나무들이 좀 생기거든요 이제. 이제 인벤토리 다 찾고. 여기 떨궜다. 아 합쳐졌구나. 여기 통나무 되게 많네.
이 트랙터 위치 여기가 완전 노다지였네. 사실 여기를 먼저 왔었어야 됐어. 너무 늦게 발견했어. 아씨, 아까 그 토끼는 포기해야겠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자, 여기 자리 없죠 이제. 일단 못이랑 이런 건 괜찮은데 통나무가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건데, 고기랑 막 그런 것들이라 철사를 잠깐 놓고 갈게요. 일단 철사 놓고 이러고 가자. 자, 더 있겠지만 일단 집에 가겠습니다 저는. 자, 집에 가자. 토끼나 개 있는지 잘 보고. 자, 이 고기. 위치 발견 불타버린 집. 바로 여기입니다. 쭉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좀 멀리까지 왔다. 이왕 온거 여기까지 갔다 갈걸 그랬나?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어우, 되게 쫄려가지고 빨리 시계를 사야겠어. 지금 내가 밤될 때는 무조건 집에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빨간 안개, 그런 거에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시계, 아, 개다. 야!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이거 피다, 피. 아까 그 집이죠? 지하 입구 있던 집. 아, 그러네. 3번 자리 비었네. 똑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번 자리가 비었네요, 진짜. 여기 돌아와서 이게 집 아래에 있는 나무죠. 큰 나무. 무슨 세계수 같은 느낌의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이게 뭐 단순 좀비 막 그런 게 아니고 식물에 삼켜지고 있는 그런 것도 나타냈고. 맞다. 자, 요번엔 길안 잃었어요. 예. 네. 대단합니다. 길 잃지 않고 왔어, 내가. 드디어. 통나무를 한번 해체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통나무. 통나무. 변환. 세 개를 변환해서 세 개를 만들었네. 이거 얻고, 또 변환하면 안 돼? 세 개. 아니네. 두개 변환해서 세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네. 자, 연료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연료는 배터리일까? 가솔리니까. 일단은 한번 시도해보자. 탭. 저쪽 건다 채워놨으니까 일단 가솔린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솔린으로. 가솔린 되네. 킹솔린. 충전하고. 전기식은 아니었네요. 하긴 이런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까? 쭉 채워서. 이거 엄청 많이 차는데? 220, 다할수 있겠는데? 이거 다 해, 다 해. 다 나무 판자로 만들어. 나무 판자가, 아까 보니까 바리게이트 치는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많이. 이게 또 번들이, 한 묶음당 10개씩이구나. 만들고, 만들고, 1개, 3개, 만들고, 오케이, 좋아. 24개다. 이거면은, 우리 집, 완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저 전력 작동시키는 게 너무 멀리 있어서. 자, 드디어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됐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대 업그레이드. 가자. 요러면은 생긴 게, 일회성? 일회성 권총. 그리고 쇠파이프가 여기 필요해, 왜? 어이없네. 쇠파이프 갈아서 만드나? 가스병, 화염병, 랜턴, 그리고 나머지 똑같고. 아, 총이 나오긴 했는데 일회성이라서 조금 그렇다. 화염병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조금 그래. 자, 어쨌든 목재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 목재로 할수 있는 게 많아졌겠죠? 화염병 같은 거나 좀 만들어 볼까? 이게 알코올이지. 알코올이랑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그래. 더? 뭐야, 업그레이드 했잖아. 그냥 이걸 내가 이렇게 인벤에 안 놔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인벤에? 아니네. 창고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주긴 하나 봐요. 이 재료에. 혹시 모를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되네. 하나 더 해야 되나 보네. 뭐야, 그럴 거면 왜 괜히 보여줘. 이거 약간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보여줬어? 그럴 거면. 자, 고기 요리 해봐야죠. 예, 네, 그리고 버섯이 제가 없죠 아직. 버섯 어디 갔다 하냐. 고철 넣고 고기들 가지고 갈 거고, 고철. 그리고 돌멩이는 이따 거래할 때쓸 거고, 병이랑 알약이랑. 알약도 거래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볼땐 병이 이제 좀 시간 가는 느낌이 든다. 자, 내려와서 여기서 요리를. 아, 이것도 정수용이구나. 얘는 밥을 결국에 안 먹나 봐. 근데 이 고기는 못 쓰네요? 이 고기는 쓸 수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다 차면 하루가 지나는 건가? 좋아요. 일단 고기 하나로는 요리가 가능하네요. 아, 여기를 뚫어버리고 싶어, 이것 때문에. 그리고 바리게이트 치는데 얼마나 드는지 좀 보자, 잠깐. 이게 3개, 7개, 못 7개, 판자 3개. 판자가 역시 많이 필요해. 자, 바리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못 요거랑 판자들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못 또 챙기고 한 2개 정도만 박아보자. 그러게요, 걔는 미끼용인가봐요. 여기 위도 뚫려있지, 이거. 여기는 뭔가를 설치할 수 없고, 옷장으로 일단 이렇게 막자. 옷장을 이렇게 막고 요렇게 막아서 틀어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뚫려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안전하지가 않네. 자, 바리게이트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옷장에 뭐 내가 템 남겨놨나요? 왜? 그러네, 밧줄. 그 다음에 아래! 여기가 좀 위험하지. 이쪽도 바리게이트 없지. 침대 이쪽도 없고. 근데 내가 집에서 숨을 때, 아니 이거 어디 숨어야 돼, 이거. 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 발전기 작동시킵시다, 이제. 내가 볼 땐 때가 된 것 같아. 빨리 작동시키러 가자. 네, 드디어 처음으로 밤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 작동시키고. 근데 이러면은 되는 거 맞습니까? 작동을 시킨 다음에 집 안에서 버틴다 인데, 뭐 유령들은 빛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 본데, 일단 밤에 이러래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다 채우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밤에 가스를 내뿜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 가스가 나를 지켜준다, 그런 설정인데. 이러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걸까요, 과연? 가만히 그냥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우리 집이 막 사방팔방 다 뚫려있어가지고 이거 무서워 죽겠네. 어우씨, 집단이 있는데 막 드드득거려가지고. 아, 이거 수리해놓을까, 이거? 이거 고쳐놓을까? 고치는데 얼마 들지? 고쳐. 무서워. 문 막어. 막았어. 여긴 안 되나, 여기? 된다. 닫아. 닫고. 나 여기서 숨어있자. 여긴 나의 마음의 안식처. 의자를 끌어서 여기다 놓고, 이 뒤에 있어. 여기. 근데 또 집에선 시간이 안 간단 말이지. 야간보. 아니다. 아, 밤이 되면은 집에 있어도 시간이, 그 아까는 아침에 있을 때는 시간 프리즈, 타임 프리즈가 걸려가지고 시간이 안 가는 상태였는데, 밤이 되니까 집에서도 시간이 가나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야 되네. 여기 있으면 되는 것 같아. 자, 뭐 인벤토리나 보고 있을까, 이렇게? 인벤 같은 거나 좀 보면서 내가 만들어야 될 거 막 그런 거나 정산하고 그러고 시간을 보내면 되나 본데. 자, 깜깜해졌죠, 많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수리 같은 것도 좀 하고. 못 두 개, 오케이, 못 두 개. 못 두 개, 뭐야, 벌써 못 다 썼어? 아, 두 개 아니고 두 개 있다는 거구나. 지금 다섯 개인가 필요하구나. 저 나중에 하고. 침대가 안전한 거 아닌가요? 빛이 없으니까. 집 자체가, 이게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메시지가 떠요. 야간 보호. 당신은 보호 물질의 영향 안에 있는 은신처에 있다. 당신이 밤에 생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게 밖에 있을 때 안 뜨는데, 집에 있을 땐 뜨는 거 봤을 때, 그냥 집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침대는 너무. 뭐냐? 저 밖에 저거 뭐고?
뭐야 얘 독 걸려서 이러는 거야? 잠깐만 나 죽잖아 이러면 잠깐만 사람 살려 잠깐만 야야야 창고 사람 살려 아 괜히 나왔어 잠시만요 헝겊 사람 살려 풀렸어 살았어 예 살았어요 아 괜히 오버했네 씨 잘 보고 다녀야겠다 잘 보고 여기가 침대인데 여기는 문이랑 너무 이게 창문이 바리게이트가 없고 위험해서 분위기 쩔어 어쨌든 여기 있을래 난 두근 여기서 이쪽을 벽을 딱 등지고 무기를 들고 요로 있자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거지 이러고 뭐 들어오면 치고 이게 시간이 안 보이니까 되게 답답하네 빨리 시계 사야겠다 진짜 시계 살 돈 만들 수 있으려나? 자 드디어 첫날을 무사히 넘기는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요번 판이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제대로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아 씨 나갈 수도 없고 씨 자면 안 되나 그냥 침대에서? 버섯이 있어서가지고 여기 근처에 못 가겠어 무서워서 버섯 어? 수확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에서 막 버섯이 자라네 좋아 헐 뭐냐 방금 뭐였습니까? 와우 3일째